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1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화성 15형, ICBM, 해상으로 공습 경보가 예. 내려졌을 것 같아요.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물폭탄을 가까워지면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 그게 안 보이냐? 장장 아흘에 동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수소거를 사용할 수소거 발언 논란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실패한 모더 참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인 거 뭐가 악의적이에요?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안전 수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재감염 사례는 꾸준히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른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낸 점화 이륙.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 달의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의 가장 큰 적은 구름입니다. 낮은 구름이 하늘에 끼면 깨끗한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이 교차하는 시기, 하늘 상태는 동서간의 차이가 납니다. 동쪽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지만 서쪽 지역은 3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낮은 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쪽은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서쪽 지역은 구름 사이로 지고 뜨는 해를 만나보게 될 전망입니다. 낮은 구름이 서쪽에서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은 독도 오후 5시 5분, 강릉 5시 15분, 부산 5시 22분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인천 월미도 5시 25분, 안면도 꽃지 5시 29분이 되겠고 해남 땅끝마을과 제주도에서 오후 5시 34분에 가장 늦게 해가 지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해돋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울산 간절곶 오전 7시 31분, 포항 호미곶과 부산 태종대 7시 32분, 서울도 7시 47분에 2023년 첫 해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던 강력 한파는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와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따뜻한 복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해 첫날 아침 서쪽 지역은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섞여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6일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마지막 3차 기동에 나선 다누리. 앞서 17일 1차 진입 기동과 21일 2차 진입 기동에 이어 최종 궤도 진입 작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입 기동은 현재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를 원형 궤도로 바꿔 100km 상공에 안착시키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애초 다누리는 총 5회 진입 기동이 계획됐지만 1차 진입 기동에서 기동 운영 안정성이 확보돼
세 차례로 기동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 궤도 진입도 애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27일에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지구를 넘어 달에 닿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 탐사 역사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탄우리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나사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달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이지만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태양 쪽으로 갔다가 지구와 달로 방향을 선회하는 항법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9월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점에 도달했다가 선회하면서 달까지의 머나먼 여정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달로 순항하던 다누리는 이달 17일 첫 번째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두 번째 고비도 넘긴 겁니다.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달 자원 탐사와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 본격적인 과학 임무에 나섭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임무 운영에 착수하게 되며 이때의 운영 상황과 잔여 연료량 등을 예측하여 추가 임무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누리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오는 203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태국에서 넉 달간 체류하다 지난 10일 귀국한 50대 남성. 귀국 당일 저녁부터 두통과 열감, 언어 능력 소실, 목 경직 등 뇌 수막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상급 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열흘 만인 지난 21일 끝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이 남성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는데 국내 첫 감염 사례입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 민물과 토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아메바로 주로 이런 곳에서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하다 감염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감염자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물놀이를 했거나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이 대부분이니까 혹시 이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과 함께 코로 들어온 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뇌조직을 괴사시켜 며칠 안에 목숨을 앗아가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로 불립니다. 지난 1937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 사례가 확인된 뒤 2018년까지 381건이 보고돼 감염은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감염되면 증상 진행이 며칠 내로 빠르고 치명률이 97%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하면 코로 여기 들어와서 어딜 거치지 않고 체온을 견디면서 조직을 이렇게 용해시키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뇌로 들어가니까 그 뇌 조직을 이렇게 용해시켜서 그거를 자기가 먹는 거죠 뭐.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감염이 보고됐는데 다행히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파울러 자유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에서는 수영과 레저 활동을 삼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고춧가루 공장. 100% 국산이라고 적힌 고춧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조사관이 원산지를 묻자 국산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번 어쨌든 이번 지금 수입산이죠? 아니에요. 국산이에요? 하지만 검사 결과 원산지는 중국이었고 100% 고춧가루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인 이른바 다대기를 가공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섞어 국내산으로 판 혐의로 일당 8명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말린 고추의 5분의 1 가격인 혼합 고추 양념을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거로 조사됐습니다. 혼합 고추 양념은 마늘 등 다른 재료들이 섞여 있어서 원산지를 속이지 않아도 고춧가루로 팔면 불법입니다. 고추 혼합 양념인 향신료 조제품을 가져온 다대기, 일명 다대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유통시켰다는 것이 새로운 수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유통한 가짜 국내산 고춧가루는 3.5톤. 이 가운데 800kg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아산 지역 초중고 급식재료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피의자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번이나 처벌받았던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변종 범죄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위반이 의심되는 유통업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를 가리켜 언론 플레이로 만든 거품이라며 국민 호텔녀라고 적었고 두 달 뒤에도 흥행 성적이 좋지 않다며 폭망, 퇴물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수지가 남자 연예인과 연애설이 난 것을 보고 국민 여동생이란 별칭에 호텔을 붙여 부른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거품이나 국민 호텔녀 등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 비연예인과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품, 폭망같이 수지의 홍보나 영화 실적 등을 비판한 표현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호텔녀란 표현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수지의 사생활을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난한 거라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은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새롭게 내놓은 겁니다.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에 관한 표현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종과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은 물론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비난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관련 하급심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2013년 가수 유희 씨는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한의원이 비만 프로젝트 후 유희로 거듭나세요란 홍보 문구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심은 유희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지난 2014년 배우 공효진, 김민희, 류승범 씨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업체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명확하게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인 인격표지 영리권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개정안에 담긴 인격표지 영리권은 재산권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상권과 구분됩니다. 인격표지를 당사자가 허락할 경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사망 후엔 30년 동안 상속이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초상권으로 인정되던 정신적 손해에 더해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는 만큼 권리 침해 시 배상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언론 취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석유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 제품은 러시아 정부 결정에 따라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 EU와 주요 7개국 G7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원유 수송 해운사는 미국과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이 같은 제재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То это неизбежно ухудши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во всей мировой энергетике. Затем спровоцирует усиление глобального дефицита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и дальнейший рост их стоимости. 특히 유가 상승으로 최빈국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축소 우려에도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내년 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센트 하락한 배럴당 $79.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공급 축소와 중국의 봉쇄 해제에 따른 수요 증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리 인상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눈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산더미 같은 눈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자동차와 버스, 앰뷸런스까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The Erie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has confirmed three more fatalities associated with the blizzard. We now have 28 deaths. 미국 NBC 방송은 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 항공사의 결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Our crew was on their way from Detroit and we were on the plane for about 3 hours before they deplaned us and canceled our flight and then our next available flight is December 30th. But we're trying to fly standby today. 하지만 눈 폭풍으로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저비용 국내선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12,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현지 시간 28일에도 2,4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She just told me canceling and nothing is going out for the next 3-4 days.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 규모는 미 전역 결항 편수의 8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제트블루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의 결항률은 0에서 2% 안팎으로 대부분 정상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결항과 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몰린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한 마을,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차에는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 관광을 하던 9명과 운전기사 등 한국인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혹한과 폭설 속에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길에 나섰다가 버펄로 인근의 한 마을에서 차량이 눈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눈을 퍼내기 위해 삽을 빌리러 근처 한 가정집을 방문했던 이들은 안전을 걱정한 미국인 주인 부부의 호의 덕분에 2박 3일간 이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렀습니다. 집주인인 치과 의사 알렉산더 캄파냐 씨는 버펄로의 폭풍은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육볶음과 닭볶음탕 등을 만들어 먹었으며 캄파냐 씨는 한식 팬이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최대 120cm의 눈이 쏟아진 이곳 버펄로는 겨울 폭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폭설로 응급요원들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The driving ban is still in effect. It may look great where you are, but I know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realizing that they're not going anywhere because of the conditions and basically 48 hours of straight snow. 미국 각지에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교통마비와 항공기 결항,
대규모 정전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시골 차관 중동 폐렴 전시 중동 폐렴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한 중증병실,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넘쳐나는 시신에 과거 격리시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안치실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감염 전파 속도만큼 빠르게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우한 폐렴이 돌아왔다는 소문부터 백신 부작용 또는 신종 변이설까지 난무합니다. 방역 브리핑에서 공개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这个白色区域反映出来的呢是渗出物的这个影像学的表现，并不是说肺脏的这个组织和实体变成了白色。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 다른 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코로나19를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고 국경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에선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入国時検査での陽性者については 全て 게놈 解析の 対象とし 待機施設で 原則 7日間 隔離.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새로운 변이 출현 같은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가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按照目前情况来讲的话，这个每个人都有可能会被感染，这个已经是没办法避免的。 상하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응급전화는 전주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제 구급차는 5천 건 넘게 출동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중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12억 명이 감염하고 6개월간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도시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염병 관리 등급을 A에서 B로 낮추고 입국자 의무 격리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中国疫 위드 코로나로 급전환하면서 전 세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중국의 대규모 감염과 개방 정책이 새로운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민족의 대이동 이후 의료체계 대응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가정집에서 광란의 춤판을 벌이고 마약 복용 의혹까지 제기돼 곤욕을 치른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야당 대표를 오만한 멍청이라고 욕해 결국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한 절신당하던 뉴질랜드 총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음주 파티를 열어 퇴진 위기에까지 몰렸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당시 존슨 총리와 함께 술 파티에 연루됐던 리시 스낵 현 영국 총리가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23일, 수낵 총리는 런던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음식을 건네받던 한 노숙인 남성에게 직장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Well, that is exactly what I'm trying to do. Exactly what I'm trying to do. There's the business. What do you have? Do you work in business? Do you want some fruit? No, I'm homeless. 해당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총리가
서민들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원성은 그가 1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금수저라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와 헤지펀드에서 근무했고 35살의 하원 의원, 42살의 총리가 됐습니다. 인도 억만장자의 사이로 부인도 2조 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갑부 커플입니다. 재무장관 시절이던 지난 3월 기름값이 내려간 것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장면을 연출하다 서민 흉내 낸다며 역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